수학은 수학 강사 은사님인데 원장 아십니까? 그분은 자비 5억을 들여가지고 중구 혁신도시에 원룸 6실인가 7실을 건물을 짓고 지금 어쩜 좋아? 네, 몇 년째 반도 안 나가서 지금 한 3년 됐군요. 지금 반도 안 나가서 아니 그 원금 회수를 언제 하죠? 그 월세가 지금 30만 원 남은 25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. 아니 네. 그거 지금 지금 뭐지? 네. 아 어떻게? 아 불쌍해. 예. 네, 그 지금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 그런가 신장병마도 얻으셔가지고 지금 누워 계시고. 예. 네. 5억이 들어왔대요. 짓는데 막 5억 들어왔대. 택지는 비용은 잘 몰라요. 예. 네. 그래서 반면에 부동산 20년 하신 지금 60대 여성분인데 보니까 원주에도 집 있고 서울에도 집이 서울 아 서울 모른다. 원주, 울산. 울산에 집이 몇 군데 있어요. 그러니까 투자 내지 투기 목표. 그래가지고 원주에도 집 있고 울산에도 집 있고 서울에도 있었던가 서울에는 파셨던가 그 다음에 울산에 어디 어디 있냐면 망양, 서남 이미 7, 8년 전에 매입해 놓으셨대요. 네. 네, 망양, 서남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망양이 어디죠? 울산 저 끝에요. 어디 네, 지금 부산 저기 이제 송정 통과해가지고 아 송정 다음 그 남창 네. 들어가면 예 네, 맞습니다 맞습니다 망양 남창 그러니까 서생 남창 망양 이렇게 쭉쭉 아 거기인데 거기 지금 부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2020년 완공이 됩니다. 진짜 뿐이죠. 돈 엄청 벌었겠네. 예 네. 아니 그냥 고속도로 하나만 생겨도 돈 돈값 딱 올라가도 막 네. 지금 그 거의 뭐 결정 난 확실한 것 같아. 이미 착공 중이던데. 네. 뭐 소문만 나면 모를 거 몰라요. 그러니까 네. 여기 일단은 뭐 지금 뭐 가까운데 도보동만 하더라도 장검만시 생기고 장검만시가 생기고 무거동이 원래 네. 무거 위부자이 거기가 이제 톨게이트 쪽 있는데 하나로마트 뒤쪽 그쪽에 장검만시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완전 대세 도시가 된 거죠. 무조건 고속도로 하나만 나면 돈 벌어야 되거든요.